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재물이 많은 청년, 이게 주제입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또 예수님 앞에서 영생의 길에 대해서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쭙고자 찾아왔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1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 자체가 마치 좀 틀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선한 일로 영생을 얻는다는 생각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천국에는 의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인간이 몇 가지 선행으로 의인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한 어떤 대답을 얻으려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뭔가 답을 찾아주시려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시죠. 마치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 삼파법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 정확한 답에 도달할 만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했습니다.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계명인지가 이 사람은 궁금했습니다. 자기가 어긴 계명이 무엇일까?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건 무엇일까?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르되 어느 계명입니까? 어느 계명이오니까 이렇게 묻죠. 자신감에서부터 나온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계명을 안 지켰을지 한번 맞춰보라는 식으로 그리고 나는 다 지켰으므로 자신 있다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일단 율법은 나름대로 다 지켰습니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혹시 그 위에다가 추가해서 어떤 선행이 더 필요하다라면 이 선행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크게 청년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율법에 있는 소극적 그 범죄에 대한 금기들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것이 자기가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그 적용이라는 것은 그렇게 소극적인 부분에서 범죄하지 않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데 마치 자기가 어떤 이 특별히 따로 선행을 하지 않았어도 악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자기가 에디션 한 거죠. 에디션을 하게 이 선한 일들을 더 추가해서 함으로써 더 의로운 자로서 더 타당성을 갖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율법의 계명이 그렇게 소극적인 부분에만 미치는 게 아니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은 여기에 있습니다. 단지 최소죠. 최소 범죄는 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에서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뿐이죠. 여기 무슨 이유입니까 이게? 바로 이 선행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이 실행해야 될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본인은 지금 율법의 이런 취지는 다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율법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범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들, 금기사항들만 만족시킨 것을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가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계명을 말씀을 하시죠. 1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10계명 중에 순서대로 하자면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그 다음에 5계명 이 순으로 나열한 후에 마지막에 이 종합본으로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여기서 이 청년에게는 1계명에서 4계명을 다시 되뇌인 게 아니라 1계명에서 4계명은 그대로 놔두시고 그 뒤에 하위 계명들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의 그 계명들을 다시 열거해 주신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들을 이 사람이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는 예수님께서 더 언급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 부분도 부족했겠지만 그냥 일단 눈에 보이는 이웃들에 대하여서도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있는 이 청년의 이 위법함을 지적하신 것이죠. 청년은 자신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였겠지만 실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던 신앙이었죠. 이것은 아마도 당시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의 태도를 본받은 결과일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올바르게 계명을 지키는 위인이 없었습니다. 본받을 만한 어른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초점을 맞춰서 생활을 하긴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런 예배의 예전들은 잘 열심히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 특별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등한 여기는 오류들을 우리가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이 신앙의 표지를 이웃사랑으로서 강조를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뉘앙스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고르반의 문제, 부모님께 드리지는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 드린 걸로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들.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드러나 있는 그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태도들, 이웃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웃을 무시하는 태도. 또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든지 어린아이를 막지 않고 이 제자들을 오히려 나무라시고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당시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웃을 무시하는 태도들을 가지고 이 계명을 잘못 지켜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이웃을 이 등한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태도가 오늘날 기독교의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실추시키는데 1등 공신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한 것에 대한 가르침을 좀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알면 되지 하면서 이웃사랑에 있어서는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각 개개인이 행한 선한 일에 대해서는 은밀하게 하여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 섭리를 교훈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른손이 한 일을 굳이 왼손이 알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은 이렇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거기에다 쓸데없이 에너지 쏟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서 교회에서 행하는 공적인 선행에 대해서는 약간의 홍보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 그러니까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타내고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연교회에서 진행한 행사 중에 이웃사랑 바자회 이런 이 행사는 저는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본받을 만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성도들이 그 믿음에 있어서 균형 잡힌 신앙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웃사랑 이 바자회를 할 때에도 길 가는 사람들 길 막고 통행 불평하게 한다는 그런 어떤 이 여론이 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아연교회 오기 전에 아연교회를 검색해 봤는데 그런 기사가 뜨더라고요. 아연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는데 통행을 방해한다 뭐 이런 이상한 댓글을 쓰는 그런 비방하는 말이 이렇게 뜨더라고요. 보면서 좋은 일을 하는데 욕을 먹고 있는 예. 그렇죠. 저는 그래서 한 아이디어인데 뭐 감이 될 수는 없겠지만 수익금 우리 교회가 수익금 얼마를 내서 어떻게 돕고 있는지를 바자회 할 때 옆에다가 하나의 게시판 만들어 놓고 좀 광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매년 500만 원 이상 해가지고 겨울에 우리가 열심히 또 직접 날라다가 이웃 사랑 섬기고 하고 있는데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걸 알려야지 예, 사진 막 붙여놓고 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고.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베풀고 있는지 이웃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좀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한 모범을 보임으로써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되고 후세대들에게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아무튼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바자회에 대한 것처럼 예, 주제 성과가 될 만한 말씀이 이어지는데 20절 보시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섬기면 좋겠죠. 예. 그런데 청년은 이것을 지금 자기 나름대로는 이 모든 것을 지켰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다 지켰다라고 착각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소극적 적용한 것. 이것은 청년을 온전함이 이르지 못하게 하였지만 마치 그 이 사람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리새인들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른들, 윗사람들, 나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만큼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윗선들에 비했을 때 본인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기성세, 우리 교회에서 기성세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가르치는 만약에 예전에 청년들이 있었다면, 청년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에게 제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만큼 청년들이 하면은, 또는 뭐 학생들이 하면은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이들이. 아이들은 본인의 부모님만큼 신앙 생활하면 자기가 온전하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 조심스럽고 두려워할 일인 거죠. 우리의 몸에는 필요 없어도 되는 지방과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혈관을 누르고 있고 또 몸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있죠. 또 골격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이 것들이 우리의 소유물 중에 많이 있습니다. 이 소유를 초월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이 소유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이 소유들을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를 하고 나눠주고 가볍게 하여서 일용할 양식에 매진하는 태도. 이게 참 필요한데 예수님의 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이것을 모범이 될 만한 모습들이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교육자 수준에서도 그렇고 교회의 직분자 수준에서도 그렇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기준이 뭐냐면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하는 그런 그 어른 성도들이 기준이에요. 신앙에 있어서 암묵적으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는 일단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막 쌓아놓고 이렇게 오늘날 자본주의의 그 수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이게 뭔가 이렇게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참된 수준에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죠. 아무튼 이런 부분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뭐 그렇다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빈털터리 신세로 살아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물질의 기준에 있어서만큼은 이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에 만족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채우신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드릴 수 있는 감사 생활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을 다 드리시기까지 그렇게 그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시면서 이 계명을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는 무엇이냐? 가나안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였던 것처럼 감사하는 생활이죠. 감사하는 생활로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일용할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태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 후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어떤 율법 계명의 소극적인 순종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이 청년에게 가르쳐 줄 수, 이 젊은 세대들이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교육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또 자발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를 자녀들에게 보여야 됩니다. 자녀들은 다 관찰하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께 드리는데 저거 본인의 신앙인으로서의 체면을 유지하려고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어떤 강요 없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헌신인지 이것을 자녀들이 다 느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어떤 강요나 외부 분위기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휩쓸려서 바나바가 헌금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따라하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 속에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순수하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어떤 필요가 있지 않더라도 자녀들이 옆에서 볼 때 아 우리 부모님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는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태도 자유의지 속에서 강요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모습을 자녀들로 하여금 가르쳐줘야 된다 보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청년은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헌신하지 못한 이유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적었다면
근심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다 팔아서 이웃을 섬기라라는 게 어려웠던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의 그 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주위 상황이나 단지 믿음의 선배의 수준에 만큼 이른 자신의 신앙을 만족해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최고의 목표치를 향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달려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자발적 헌신으로서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을 위하여서 신앙의 선배로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필요한 것이죠. 신명기 11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이러한 이 가르침을 우리가 본받아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생활과 행실로서 나타내 보여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율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서 신앙의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순수성과 자율성을 내포한 참 신앙을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본으로 보이는 감사의 생활, 감사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선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